자기야. 어, 설아 왔어? 음악회 연습해? 어, 근데 너무 못하겠어. 왜? 너무 어려워. 어려워? 응. 뭔데? 한번 들려줘봐. 아, 이건데. 아. 이게 되게 듣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왼손이 어려워서 진짜 헷갈리거든. 그냥 바로 쳐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너야 듣고 바로 칠 수 있지만 나는 피아노는 아닌 것 같아. 맨날 틀렸던데 맨날 똑같이 틀리고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일단 이거 외워서 쳐야 되는데 악보도 보고도 못 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서 쳐? 진짜 소라야 너는 바로 듣고 쳐서 좋겠다. 가만 있어봐. 네가 대신 쳐주면 안 되냐? 내가? 어떡해? 내가 치는 척하고 네가 뒤에서 쳐주는 거지. 에이, 그럼 혼나지. 그러니까 선생님 몰래 해야지, 바보야. 멀리 있어서 티도 안 날걸? 근데 좀 무서운데 재밌겠다. 그래, 좀 도와주라. 그래도 너 손은 맞아야 되니까 우선 최대한 열심히 연습해보자. 그래, 연습하기 싫은데. 자, 손이 이렇게 가서 이걸 누르고 다음엔 네 번째 손가락 가서 이걸 눌러. 이렇게. 이렇게? 응, 아니 그 다음에 이거 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해? 어? 설아 누나! 애들은 가라. 뭐해? 둘이 무슨 꿍꿍이야? 솔직하게 말해. 뭐 내가 설아한테 뒤에서 몰래 쳐달라고 말한 거 어떻게 알았냐?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금 너가 말해버렸어, 비키야. 아, 사실은 설아가 쳐주기로 했어. 재밌겠지? 넌 모르는 척해라. 어, 설아 누나, 설아 누나 나도 대신 쳐주면 안 돼? 어? 제발 대신 쳐주면 안 돼? 나 진짜 못 친단 말이야. 그게... 그럼 혹시 나도... 완전 일이 커졌다. 아, 이렇게 우리 작은 음악회 와주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연습한 음악들을 감상하시면서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듣게 되실 곡은 우리 피아노 학원의 자랑, 피아노 천재 백설아 학생의 캐롤 메들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 설아. 들키면 안 될 텐데. 안 들키겠지? 건반 건드리면 안 될 텐데.
안 들키겠지? 설아야, 잘 부탁한다.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우리 오비키 학생의 엘리제를 위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이 피아노로 치면 공연장 피아노랑 연결돼서 들려. 떨린다. 들통나면 안 되는데. 오리온까지 잘 마무리되면 대성공이다. 오, 이제 똑같이 2절만 더하면 음악회 대성공이다. 이게 뭐야? 이게 어머 세상에. 우리 리온이가 너무 잘. 어머 세상. 아 선생,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작은 음악회 대 실패. 네. 어머 리온이 피아노 치는 거 늘었더라. 피아노 연습 열심히 했나 봐? 엄마. 언제 옷을 그렇게 다 갈아입었니? 그렇게 태권도 보기 좋니? 한 번 더 쳐봐봐. 엄마 한 번 듣고 싶어. 아, 좀 피곤한데 오늘은. 그래? 그럼 오늘은 쉬고 다른 날 있지? 아유 엄마가 녹음을 못했지 뭐야. 아, 다른 날? 아유 우리 리온이 정말이지 최고였어. 오늘 마지막 피날레로 사람들이 막 오오오 막 이러더라고. 세상에. 다른 날 꼭 쳐줘 리온이. 어? 엄마한테 꼭 들려주기 약속. 약속 꼭.
문장.